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그래프는 뭐 치명적이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사회가 되면. 얼마나 도둑질한 게 다 알려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역부로 테이블을 남긴 겁니다. 도둑질한 것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막아야 되는데 대통령 참 말이 안 됩니다. 나라가 망하면 다 이렇게 어려워지는데 뭘 그렇게 여러분들 그렇게 불법적인 일을 그렇게 덮는데 김기현 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다 하고 엉뚱한 소리나 하고 무슨 당을 쇄신하는데 당을 어떻게 쇄신할 거고 당 쇄신이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 선거 부정을 해가지고 여러분들 망했는데 선거 부정, 부정 선거라는 말도 여러분들 그게 그렇게 겁나냐? 그럼 남자가 왜 남자가 되냐? 정치는 왜 하냐? 정치하는 인간들 한번 들어보라고. 남자가 뭘 달고 다니면 좀 이렇게 여자에 비해 좀 담대해야 될 거 아니야. 비겁하고 소심하고 예? 부정직하고 불의하고 아니 선거를 도둑질 당해가지고 신종병기를 몇 표를 도둑질 당했는가까지 다 밝혀줬는데 당을 쇄신해야 되고 국민의 민심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 이런 뭡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인간들이 그냥 정신이 있냐 없냐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 여러분 화면 옆에 있는 게 이게 핵심입니다. 37,473표를 도둑질 했고 그 가운데 37,472표를 뭡니까 진교훈 더블당 민주당 후보와 함께 이름들 쑤셔 넣어줬고 한 표는 뭐죠? 잘못 투입된 투표지 이름 개수해가지고 숫자가 딱 맞게 만들었고 생각보다 이번에 들통이 크게 난 것은 예상 못하게 당일 투표율이 15,000표 정도 이렇게 많이 낮았고 2024년 4월 11일 총선에서는 이 방법을 널리 사용할 것이고 그러면 국힘당이 대패할 거고 개헌선을 무너뜨리는 수준까지 아마 제가 볼 때는 조작값을 조작을 할 것 같아요. 뭐 딱 정리정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이렇게 글도 많이 쓰고 뭐 이렇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뭐 말하는 것이 그냥 조리가 있다기보다도 딱딱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막 그냥 막 두리뭉실한 이야기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들 부정을 해가지고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선거 부정을 우리가 지금 이번에 못만 보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불당 중심의 일당 지배 체제가 되는 겁니다. 아니 공 박사님 우리가 어떻게 일당 지배 체제입니까? 형식은 다당제잖아요. 공산주의 국가나 사회주의 국가가 다 일당이지 않습니까? 형식은 다당제지 않습니까? 자생당도 있고 민생당도 있고 우리당도 있고 공화당도 있고 예? 국민당도 있고 민국당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파워는 누가 장악하는 거 아니까 일당 지배체제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일당 지배체제의 가장 원천이란 건 선거를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더블당 586 이름 주도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완전히 장악한 상태인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들 등장한 지 1년 6개월이 됐는데 기본적으로 예, 조작값 50% 정도에 해당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조작을 한 겁니다. 역대 최고치의 조작을 완전히 밟아준 겁니다.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그런데 이게 끝난 게임이 아니고 다음 선거는 더 밟아줄 겁니다. 다음 대선은 더 밟겠죠. 왜? 그냥 컴퓨터만 이러면 조작하면 다 돌아가니까. 부정을 한 것이 완전히 드러나더라도 아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무도 말하지 않고 어느 신문도 어느 방송도 여러분들 보도하지 않고 그게 나라가 망한 거죠. 뭐. 어떻게 나라가 망한지 아는 겁니까? 그렇게 이러면 나라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어떻게 되겠냐? 그냥 베네수엘라 보면 됩니다. 일당 지배체제가 되면은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들을 중심을 두고 그 외곽에 이너서클 새로운 계급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새로운 계급에 끼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the others, 약탈이나 수탈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정권에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지 않습니까? 예, 국민의 이름으로, 예, 가난한 사람의 이름으로, 대통령 이름으로 뭐 어마어마하게 중과시가 때리겠죠. 한국은 무역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규제 늘어나고 세금 늘어나고 정치인들이 곳곳에 이런들 포진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그 회사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경상수지가 여러분 누적이 될 거고 재정적자 여러분 늘어나게 될 것이고 그럼 위기가 올 거 아닙니까? 그 여러분들 쓴 거는 있으니까 그 빚 다 어떻게 갚을 겁니까?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니까 애는 안 놓고 사람들 많이 늙어
늙어가고 건강보험 재정적자나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만성적인 재정적자, 만성적인 경상수지적자에 시달리게 되면 반복적으로 위기가 오겠죠. 그럼 돈을 계속 찍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인플레이션이 계속 만연되겠죠. 그럼 화폐가치가 뚝뚝뚝뚝 떨어질 거 아닙니까? 터키에 살다 오신 분들 말씀 잘 하시대요. 화폐가치가 떨어지는 거. 베네수엘라, 무슨 뭐죠? 브라질, 아르헨티나 다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화폐가치가 추락한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가 뭡니까? 연금 생활자들이 뭐 살 수 없다는 겁니다. 원화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구매력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이런 그리스가 엉망진창이 될 때 총 들고 죽은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연금으로 생활이 안 되니까. 쓰레기통 뒤져야 되고. 뭐 지금 먹방하고 하니까 뭐 다 좋다 좋다 국뽕 다 좋다 좋다 하지만 제 눈엔 선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유소원님 말씀처럼 부정선거 안 밝히면 모든 게 다 헛사는 겁니다. 다 자다 봉창 뚜지는 소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부정선거가 발생했는데 10월 11일 보궐선거가 끝난 다음에 대통령실이 지금 보이는 태도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하는 모습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수뇌부가 김기현 씨 여러분들 빼고는 다 사퇴하면서 내놓는 대변인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자다 봉창 두드립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당을 쇄신하고 무슨 당을 쇄신하냐 부정선거를 쇄신해야 되는 거지. 아무도 여러분들 정신 나간 놈들인 겁니다. 내가 한마디로 볼 때 나는 남자들이 저렇게 비겁할까. 저 사람들 다 집에 가면 가장이고 제 새끼들이 있을 건데 어떻게 저렇게 하고 인생들을 살까. 그 여러분 남자들이 정치를 대부분 하니까 남자들이 그렇게 무능하게 되면 다음에 누가 또 고생합니까? 여자들이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선거부정만큼 이렇게 이런 심각한 주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동서남북을 막 뛰어다니다 보면 네덜란드도 가고 영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가는 것을 내가 비난한 게 아니고 본인의 가장 여러분 중요한 홈베이스를 일단 단단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선거부정이 돼가지고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대통령을 얼마나 졸로 봤으면 이런 1년 6개월도 안 돼가지고 조작값을 이런 한 50% 올리는 그런 부정선거를 하는데 그것도 보고 대통령 이렇게 있으니까 야, 제가 볼 때는 참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 니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니지다. 자, 여러분들 오늘 이만 마무리하고 또 내일 새로운 주제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그런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입니다. 제 자신이 작가로서 한 100여 권 정도의 책을 썼지만 정말 대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책은 천쪽 분량의 굉장히 긴 책이지만 중간중간에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경쾌한 스텝을 밟는 것처럼 그렇게 읽어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현대 문명은 기독교와 떨어져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현대 서구 문명은 기독교란 큰 그런 털 위에 서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의 그런 역사를 왜 특히 세계사를 왜 배워야 되는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신 분들은 아마 역사라는 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사례를 제공하기 때문에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고 미래와 관련된 그런 지혜와 통찰력을 제공하는 데 아주 탁월한 것이 바로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점에 선을 보이고 있는 많은 그런 역사책들과 달리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는 가장 중요한 점이 기독교라는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세계사를 보지만 더더욱 독자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은 반듯한 세계관, 반듯한 세계사를 바라보는 관점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그런 역사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말 찾아보기 힘든 그런 책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사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것은 일단 대한민국에서는 1천여만 명에 달하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이 계신데 이분들이 주로 이제 성경과 함께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계사 책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자신의 신앙의 심도를 더욱더 깊게 하고 신앙에 대한 정체성을 확고히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영상의 시대가 대세가 되면서 점점 사람들이 생각하는 힘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대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그런 책이 바로 김 박사가 쓴 기독교로 보는 세계사입니다.